안녕하세요. 사사친구 팩토리입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거는 목도리인데요. 코바늘로 만드는 목도리를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가운데에 단추가 달려 있어서 간단하게 네키 목소리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목도리를 한번 목에 두르시고 단추를 키우셔서 앞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단추를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단추 구멍이 있고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단추를 보이는 게 싫으신 분들은 착용하실 때 단추를 본인 앞으로 놓고 착용하셔서 이렇게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양면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목도리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을 와서 먼저 가지고 올 건데요. 실은 이 안쪽에서 꺼내 주셔야지 실이 이제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게좀 방지가 되니까 안쪽에서 실꼬리를 잡아당기셔서 실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작할 때는 마무리할 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10cm 정도 남겨두시고 바늘 오른쪽에 잡아두시고 실 뒤에 대주세요. 그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고 살짝 밑에 부분을 잡아주신 후에 다시 한번 실을 감아 뺄게요. 그럼 이렇게 생긴 매듭은 코가 아니거든요. 살짝 잡아당기신 다음에 지금부터 뜨는 게 사슬코예요. 사슬코를 11코 뜰 거예요. 감아서 한번 빼고. 그럼 여기 이렇게 머리 따운 거 혹은 보리쌀처럼 보이는 이렇게 코가 생기는데 이게 지금 한 코가 됐고요. 총 11코를 떠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0코를 뜰 건데 실질적으로 사슬코 한 코, 기둥코 한 코가 필요하기 때문에 11코를 떴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바늘에서 두 번째 코, 움직이는 거코 아니고요. 지금 여기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여기 일단 집어넣어서 짧은뜨기를 할게요. 짧은뜨기를 하면은 여기 앞면이 아닌 여기 약간 옆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역시 코가 하나 생기는데요. 여기에다가 반수린, 곱수린 체크를 일단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이 상태에서 지금 한코 떴고요. 그 다음에 감아서 사슬코 하나. 옆에 코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집어넣어서 짧은뜨기. 그다음에 사슬코 하나 옆에 건너뛰고 그 옆으로 가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코 하나 하나 건너뛰고 그 옆으로 가서 사슬코를 띈 자리에는 밑에 코를 지나갈 거예요. 그다음에 사슬코 하나 뜨고 하나 건너뛰고 그다음에 가서 짧은 끝에 부분에 오신 다음에 확인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사슬코를 만약에 끝내고 끝내면은 마지막에 한 코가 남았거든요. 단으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왔을 때는 짧은뜨기를 연속해서 두 번. 이렇게 떠주시고 여기 끝에 실꼬리 달려있는 부분까지가 이제 끝에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마무리 마지막 코 여기에도 나중에 뜨기 쉽도록 단수링을 걸어서 체크를 해놓을게요. 이 상태에서 뒤집어서 다시 올라갈 건데요. 이 상태에서 사슬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올라갈게요. 돌린 상태에서 저희가 목도리가 직각 모양이 아닌 끝에 부분이 살짝 완만하게 곡선이거든요. 2단에서는 코를 늘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 체크되어 있는 이게 전단의 마지막 코이면서 이번 단의 첫 코니까요. 여기 부분에 집어넣어서 일단 짧은뜨기 하나 뜨고요. 코를 늘릴 거거든요. 똑같은 구멍에 하나 집어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더 뜨시고 그 다음에 사슬코 하나. 그 다음에 그 사슬코 하나는 밑에 부분에 건너뛰는 부분에 해당돼요. 여기 해당되고 저희는 그 다음에 짧은뜨기를 여기 구멍이 이렇게 밑에 단에서 사슬코 만든 부분에 구멍이 생기거든요. 밑으로 집어넣어서 짧은뜨기 사슬코 하나 떠서 한코 건너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짧은뜨기 그 다음에 사슬코 하나 하나 건너뛰고 옆에 구멍으로 가서 짧은뜨기. 다시 사슬코 하나, 그다음에 구멍으로 가서 짧은뜨기. 그다음에 보면은 마지막 코가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코가 하나 남았는데 마지막 코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를 늘려줘야 되거든요. 두코 늘려줬는데 지금 떠야 할 단계는 사슬코가 하나 들어가겠죠. 사슬코 하나 뜨고 이 마지막에 체크되어 있는 단수링에 집어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뜰게요. 하나 뜨고 코를 기억을 하실 수 있으시면은 확인이 가능하시면은 단수링을 굳이 끼지 않으셔도 되는데 헷갈리시면은 계속 사용해야 되니까 빼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슬코 하나 만들고 다시 돌려줄게요. 다시 돌려주면 여기 좀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기둥 코 빼고 여기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떠주시고요. 3단을 잘 보시면은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한 코 떴으면 사슬코가 들어가야겠죠. 사슬코를 만약에 만들려고 하면은 근데 밑에 단에도 사슬코짜리예요. 그러면 같은 무늬가 반복돼서 어슷하게 떠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3단 홀수단 확인하시고 홀수단 시작할 때 짧은뜨기 여기에다 옆에 사슬코에 집어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더 뜰게요. 짧은뜨기 연속해서 뜨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 짧은뜨기 나올 때 사슬코 하나 다시 옆에 하나 건너뛰고 구멍에 짧은뜨기 다시 한번 사슬코 여기 건너뛰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 사슬코 밑에 하나 건너뛰고 짧은뜨기 사슬코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에 구멍에 짧은뜨기 그다음에 사슬코 여기 하나 건너뛰고 여기 부분에 제가 체크를 안 해놨는데 여기 뒤에 부분을 보시면은 두 개가 남아 있을 거예요. 하나는 건너뛰고 여기에다가 잊지 마시고 루프 두 개에다 집어넣으신 다음에 짧은뜨기 그럼 여기 보시면은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곡선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3단 떴고 4단 뜰게요. 4단 돌려서 돌린 다음에 체크를 한번 해놓을까요? 혹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마지막 단 코, 그다음에 2단의 첫 번째 코 앞에 부분이랑 아직 코 확인이 안 되실 수 있으니까 걸어놓으신 다음에 돌리셔서 그다음에 여기 첫 코, 그러면 이거는 다시 한번 껴놓은 거 빼고요. 짧은뜨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짧은뜨기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슬을 넣어야 되는데 이 옆에가 사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 처음에 짧은뜨기를 한번더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사슬 그럼 짧은뜨기 건너뛰고 옆으로 가서 짧은뜨기 3단과 4단 코를 한번 늘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규칙이 생기는 게 처음에 시작할 때 짧은뜨기를 두번 해주고 그 다음에 뜨시면은 밑에 코와 이렇게 어슷하게 떠진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사슬코 뜨고 다시 한번 건너뛰고 구멍에 집어넣어서 짧은뜨기 사슬코 뜨고 밑에 코 건너뛰고 짧은뜨기 사슬코 뜨고 밑에 코 건너뛰고 그다음에 사슬코 하나 뜨고 그럼 하나 건너뛰고 여기 보시죠. 두개 남았는데 하나 건너뛰고 마지막에 단수링 끼워놓은 곳에 집어넣어서 단수링 끼워야 되니까 빼고 짧은뜨기 그러면은 이렇게 한 단이 올라갔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단수링 안 끼고 한번 해볼게요. 사슬코 하나 뜨고 뒤돌린 다음에 바늘에서 움직이는 거코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집어넣어서 짧은뜨기. 무조건 단 처음에는 짧은뜨기 두개 놓고요. 그 다음에 사슬코. 그 다음에 하나 건너뛰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 규칙이 생겼죠. 그러면은 뜨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건너뛰고, 집어넣고. 건너뛰고, 집어넣고. 이렇게 끝에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요렇게 생긴 거두 개. 여기 건너뛰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죠. 바늘 집어넣으실 때, 실 사이에 실 뜯기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서 집어넣어서 다시 짧은뜨기. 제가 뜯기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살짝. 됐고, 짧은뜨기 떴어요. 그럼 이렇게 무늬 보시면은, 사슬코와 짧은뜨기를 앞뒤 뒤돌아가면서 뜨면서 이렇게 독특한 무늬인 모스 스티치가 생기게 되고요. 쭉 뜨다가 구멍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13단까지 뜨고 14단에 가서
단추구멍을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13단까지 떠주세요. 사슬코 돌려서 짧은뜨기, 짧은뜨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슬코와 짧은뜨기 반복해서 뜨신 후에 13단까지 뜨고 14단에서 단추구멍 내는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13단까지 떴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곡선 완만하게 생겼고요. 지금 실꼬리를 왼쪽에 두시고 단을 세우시면은 지금 이렇게 짧은뜨기 한거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두, 열세. 13단까지 떴어요. 그럼 14단에서 단추구멍 만들 건데요. 일단 사슬코 하나 놓고 뒤집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하나, 두개 떠주시고, 그 다음에 사슬코 하나, 하나 건너뛰고, 짧은뜨기 구멍에 집어넣어서 떠주시고, 짧은뜨기 떠주시고, 그럼 위에 코를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저희가 지금 스킵한 사슬코까지 포함해서 네 코를 뜨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사슬코, 그냥 빈 사슬코 구멍을 만들 거니까 하나, 둘, 세 개를 만들고요. 밑에 세 개를 건너뛸 거예요. 여기 눈에 보이시는 거 하나, 그다음에 밑에 여기 구멍 둘, 그다음에 셋, 세 개를 건너뛰고 그다음에 네 번째 자리가 사슬코니까 사슬코 세 개를 만들고 세개 건너뛴 밑에 사슬 빈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그다음에 사슬 옆에다가 짧은뜨기, 사슬 건너뛰고 짧은뜨기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구멍이 생기거든요. 그럼 14단에 구멍을 만들고 15단 어떻게 뜨는지 보여드릴게요. 사슬코 세우고 똑같이 돌려서 짧은뜨기 뜨고 짧은뜨기 두개 일단 연달아서 뜨신 다음에 그다음에 사슬코 밑에 짧은뜨기 건너뛰고 구멍에 짧은뜨기 그다음에 사슬 건너뛰고 그럼 이 자리에 어떻게 뜨시냐면요. 이 사슬코 걸려있는 밑으로 집어넣어서 짧은뜨기 하나와 사슬과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그럼 그 바로 옆에 짧은뜨기가 보이니까 이 부분 건너뛰시고 그 옆에 사슬코에 가서 짧은뜨기 뜨시고 사슬코 하나 뜨시고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를 떠주시면은 이쪽에 구멍이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럼 이 방식을 계속 반복하셔서 쭉 목도리를 뜨실 건데요. 실이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이제 90단까지 나오니까 저는 90단을 기준으로 해서 쭉뜰 건데 마지막에 89단에서 코를 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8단까지 쭉 떠주시면 되고요. 목에 한번 대보신 다음에 길이감이 너무 길다 싶으시면은 길이는 그 전에 조금 조정하셔서 짧게 뜨셔도 되고요. 일단 88단까지 뜨고 나서 코 줄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88단까지 떴고요. 지금 길이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데 한번 줄자로 한번 재어볼게요. 지금 얼추 재면은 66cm 정도 나오는데요. 제가 생걸로 떴던 거에 비해서 지금 제가 조금 쫀쫀하게 뜨면서 길이감이 조금 짧게 나왔고요. 실은 이 정도 여유감 있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88단에서 단수를 조금 더 올려서 저는 좀 넉넉하게 떠볼 건데요. 마지막에 단추를 달아줄 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유 있게 한 20cm 정도 남겨두시고, 단추 달아줄 실 남겨두신 다음에 그 여분의 실로 혹시 길이를 더 뜨고 싶으시면은 88단까지 뜨시고, 더 뜨고 싶으신 분들은 더 떠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곳에서 마무리를 하고 싶으시면은 본인 목에 둘렀을 때, 제 끝에 부분에 가서 코 줄이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돼요. 저는 실이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되는 한몇단더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 여유에 맞게끔 더 떴는데요. 지금 여기 체크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88단이었고요. 지금 여유가 있어서 이만큼 더 올렸고요. 지금 이만큼 올리고 나니까 99단 정도 됐어요. 실은 한 1m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 요만큼 소량 남았거든요. 코를 줄이고 그 다음 단에 한 단을 더뜰 거기 때문에 요 정도 남겨놓고 그 다음에 한번 코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코 줄일 때는 사슬 코 하나 떠주시고요. 코 돌릴 때 편물 돌리신 다음에 첫 번째 여기 하나 둘, 두 번째 코 집어넣어서 짧은뜨기 뜨는 것처럼 실 끌어오고요. 마무리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슬 코 구멍 난 곳에 바늘 집어넣어서 실 끌어와서 바늘에 실이 3개 걸리게끔 한 다음에 실을 감아서 한꺼번에 뺄게요. 그럼 짧은뜨기 코 줄이기가 됐고요. 그 다음 칸에 짧은뜨기 한 코가 있으니까 사슬 코를 하나 하고 다 똑같이 진행하는 것처럼 구멍 난 곳에 사슬 짧은뜨기 하나, 사슬 코 구멍 난 곳에 짧은뜨기, 사슬 코 하나, 구멍 난 곳에 짧은뜨기, 사슬 코 하나, 구멍 난 곳에 짧은뜨기 하고 끝에 이렇게 두 코, 하나, 두 코, 두코 남겼을 때는 사슬 코를 원래 하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코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짧은뜨기 한코 하신 다음에 집어넣어서 역시 실을 끌어오고 마지막 두코 남았을 때그 옆에 마지막 코에 바늘 집어넣어서 실 끌어와서 바늘에 실이 3개 있으면 감아서 뺄게요. 그럼 양쪽에 코 줄이기 코 줄이가 되면서 지금 두 코가 줄어들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사슬 코를 하나 뜨고 뒤로 돌려줄게요. 뒤로 돌려주면 여기가 줄었기 때문에 마지막 한 단을 뜰 거예요. 마지막 한 단은 집어넣어서 짧은뜨기 떠주시고요. 그 다음 자리가 짧은뜨기 자리가 있어요. 사슬 코 하나 건너뛰고 구멍에다가 살짝 밑에 시작 부분과 이제 자리가 짧은뜨기 뜨는 부분이 자리가 바뀌었거든요. 짧은뜨기 뜨고 사슬 코 하나 짧은뜨기 뜨고 사슬 코 하나 건너서 짧은뜨기 뜨고 사슬 코 하나 뜨고 마지막에 사슬에 짧은뜨기 하나 뜨고 마지막에 한 코가 남았는데 여기에 사슬 코를 뜰수 없으니까 여기에 짧은뜨기를 하나 더 떠줄게요. 저희 목도리 뜰때 처음 부분에 짧은뜨기를 두개 떴잖아요. 코 줄이고 나서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가 막 바뀌어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실 이렇게 빼시면 나머지 부분 쭉 잡아 당겨 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서 이렇게 모양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를 이쪽으로 돌릴게요. 앞면 뒷면 특별히 편물이 차이가 없는데 본인이 원하시는 쪽 두신 다음에 이렇게 두시면은 여기 구멍난 부분이 밑에서부터 13번째 단이고 14번째 구멍을 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같은 위치에 14번째 똑같이 이렇게 맞물리도록 해서 삼각형 모양 4키대로 이렇게 4키 모양처럼 하려고 하면 똑같은 단에다가 단추를 달아주셔도 되고요. 꼭 그렇게 안 하시고 단추를 밑에 부분에 다실 거면 살짝 이렇게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밑에 여긴 안 보이고 여기만 보일 수 있게끔 단추를 달아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추 위치를 원하시는 위치에 달아서 높이를 조절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저는 같은 이렇게 비율대로 놓는 걸 생각하고 단추를 한번 달아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밑에서부터 14번째 단을 찾아서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부터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이 단에다가 이제 다를 거예요. 이 단에 다를 건데 단추를 이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평행되게 달면 안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단추가 이렇게 이렇게 사선이 돼서 여기 이렇게 모양이 돼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살짝 빼놓으면 여기에 살짝 45도로 이렇게 질러가는 모양새로 달아주셔야지 여기 나왔을 때 단추가 일직선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바늘에 실을 넣어서 실을 뒷부분에서 뺄게요. 뒷부분의 쪽에서 일단 실을 빼서 단추를 통과시키고 여기서 평행되게 단추를 집어넣고 실을 좀 잡아당길까요? 이렇게
핵심이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사선으로 달리게 잡아놓고 일단 한 번 더 왔다 갔다 하게끔 해줄게요. 하고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이 단추가 좀 여기가 두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저희가 단추 달 때도 단추 기둥 세워두듯이 기둥이 세워줘야지 이게 빠지기가 쉽거든요. 한번 감아주시고요. 두 번 정도 감아주시고 돌아가지 않게 두 번 정도 감아주신 다음에 실을 뒤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게 좀 잡아주시고 뒤로 보내서 여기를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하는 방법은 매듭을 지어주시고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세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매듭을 지어서 마무리를 하면은 나중에 반대편 사용할 때 조금 매듭이 보이기는 하는데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사이 편물에 집어넣으신 다음에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여기 실 풀리는 거 염려스러우시면은 목공용포를 여기 끝에 살짝 붙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조금 더 실이 깔끔하게 마감이 되고요. 이 상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여기 이렇게 실 꼬리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도 본인이 앞면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반대편으로 실을 집어넣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단추가 달릴 거니까 뒤쪽으로 보내서 마찬가지로 해서 잘라서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마찬가지로 실 여기 부분도 그렇게 마무리를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한번 끼워볼게요. 그럼 단추가 이렇게 달리게 되죠. 삼각형 모양의 실은 정리를 해주시고 삼각형 모양의 니키 스타일 간단하게 쓰시면 되고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추 없이 쓰실 거면은 이렇게 뒤집어서 쓰시되 나중에 여기 단추 마무리할 때 여기 입면이 아닌 단추 있는 면으로 보내서 정리를 해주셔도 되죠. 이렇게 코바늘 모스 스티치로 목도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